세계적으로 무한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별화된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요. 황준현 우수기술연구센터 협회장과 함께 우수기술연구소 육성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술 패권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려는 각국의 노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지만 강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인 곳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우수 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업에 피나는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원팀을 이루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황준현 우수기술연구센터 협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우수기술연구센터 협회장 취임하신 지 한 석 달 정도 지났다라고 들었어요. 협회장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뭐 좀 느끼신 점도 있고 그러실 텐데. 우수기술연구센터의 제 9대 협회장을 맡은 황준현입니다. 예. 돌이켜보면 저희가 한 10년 전쯤에 우수기술협회에 선정이 되어서 과제를 잘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로도 지원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아주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 개발을 시작한 게 작년에 저희가 수출로만 약 100억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회사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회원사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성장에 어떤 그런 도움을 저희가 좀 드릴 수 있으면 제가 힘이 될까 해서 미래카라마 예, 맡게 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우수기술연구센터 협회,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수기술연구센터는 영어로는 Advanced Technology Center라고 하는데요. 네. 기업 간의 정보 교류와 기술 어떤 협력을 위해서 그리고 또 ATC 사업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정부 사업의 출범과 함께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좀 오래된 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검증이 돼 있어야지 회원사가 될 수 있겠군요.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그 기술을 개발한다는 연구소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 안의 활동들을 다 어느 정도 현장 어떤 실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어떤 선정하는 그런 정부 과제 사업이 ATC 또는 ATC 플러스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ATC 사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한 20년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ATC에서 조금 더 나가서 ATC 플러스가 있더라고요. 그럼 예전 기술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이 ATC 플러스인가요? 이게 뭐죠? 관점이 좀 다릅니다. 사실 ATC 기업은 그 선정할 때부터 어느 정도 기업 규모를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가령 자격 조건 중에 매출이 100억 이상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들을 선정을 했다면 ATC 플러스 사업은 일종의 우수기술연구소 육성사업입니다. 기술연구소 육성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어떤 연구소를 육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핵심 역량이 있는 연구소들을 외부 기관의 어떤 기술 협력이나 도움을 받아서 기술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업이 ATC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여러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이 ATC 플러스의 차이점은 뭐죠? 예, 보통 그 정부 과제들은 그 기술 개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ATC 사업이나 ATC 플러스 사업은 모두 똑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기업이 그런 연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현장을 가서 뭐 이렇게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그걸 일단 먼저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선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기술 수준이 우리 나라 내부에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같이 경쟁하는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잔평을 하세요? 저희가 회원사가 뭐 지금 한 800여 개사가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나라 그 세계 인류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20% 기업이 저희 ATC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장하고 기술을 축적한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게 체성분 분석하는 인바디하고 그다음에 임플란트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기업들이 ATC를 통해서 그런 성장과 기반을 다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1위급으로 체급을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저희들은 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할 수 있고 잘 될 것 같은 어떤 기업이나 연구소를 지원함으로써 어떤 고용 증대 효과가 좀 더 가시적으로 그다음에 좀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 기업 사례를 좀 언급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사례 한두 가지 좀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나노분말의 합성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 특허 기술상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의 배터리에 지금 적용돼서요. 지금 전기차로 상용화를 되고 있고요. 회사는 그 2차 전지 전액 전문 기업입니다. 예, 2018년에 저희 H 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2차 전지 전액을 개발하고 전기차에 실제로 적용을 하여 지금은 국내 마켓쉐어 1위, 세계 마켓쉐어 4위가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겪고 나서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이게 중국제냐, 미국제냐, 러시아제냐 뭐 이렇게 서서히 장벽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적인 변화 이런 변화에 상당히 좀 난감하기도 하고 좀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에 더하여 그러니까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은 하강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 중에 HC 플러스 가제로 100기열 진단기기를 개발했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에 더하여 이들이 그 진단 키트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작년 매출이 1500억으로 약 66배나 성장한 그런 기업입니다. 불과 2년여 사이에 66배가 기업이 성장을 했어요. 아, 대단하군요. 뭐 비약적인 일부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기술 개발에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그러니까 사업이나 어떤 회사의 성장에서는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좀 다른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좀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협회 차원에서 뭐 좀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더 낮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사업 같은 건 뭐가 있죠? 예, 많은 회원사분들이 사실은 이 ATCA 또는 ATC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 고마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런 성공 방정식을 후발 기업들이나 다른 회원사들에게 좀 공유를 하시는데요. 사실 정부 과제를 하면서 이렇게 해패를 가지고 있는 게 많지를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다른 업종이 모인 경우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업종이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자기 회사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성공 방정식을 좀 이렇게 오픈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개방적이신 것 같아요. 경쟁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더 다른 후발 기업들도 협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수출이라든지 영업 활동이라든지 또는 자기들이 없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교류나 협력에서는 오히려 이 업종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더욱더 탄탄하게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더 욕심을 낸다면은 그 이번에 그 HC 플러스 기업이 약 6.1의 경쟁률을 뚫고 45개사가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도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또 좀 더 기술 역량을 높여서 또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지원을 받아서 더
그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싶은 기업들이 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네. 좀 더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TC 사업, ATC 플러스 사업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한 처음 들었다. 나도 지금 기업을 하는데 나도 기술력에 있어서는 좀 자신이 있는 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CEO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글쎄요. 이런 분들한테 좀 추가로 신청하려는 분들한테 요거 한번 좀 유념해서 봐라. 뭐 이런 것들 팁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요. 예. 근데 보통 다른 과제처럼 그런 개발 계획서만을 잘 쓰시려고 이렇게 그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많고 예. 또 제가 이게 사후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면은 계획서는 잘 썼는데 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네. 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맞추지 못해서 아예 그 계획서를 검토조차 해보지 못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산자부 공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연구소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를 잘할 수 있는 토대를 맞추고 사실은 어느 정도의 어떤 역량이나 실적을 쌓으신 다음에 예. 그리고 이 ATC 플러스 사업은 나 혼자서 뭐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어떤 외부나 어떤 그런 기업이나 또는 외국이나 그런 거 협력해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우리 연구소의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네. 어떤 사업을 신청하셔야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있다는 소식도 듣고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오래전부터 그 CTO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CTO 연구소장 출신으로 과제를 직접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모임에도 자주 나갑니다만은 서로 그러니까 밸류 체인을 이루는 업체도 있고요. 그 고객사가 되거나 반대로 제가 고객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술 교류가 활발합니다만은 네네. 최근에 저희들이 CMO 협의회로 뭐 수출이 하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한 그런 어떤 선배 기업하고 그다음에 수출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초보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멘토 멘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그 이제 새로 시작하려는 기업들이 그런 어떤 수출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는 활동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저희가 밸류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즘 핵심 전략 기술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관련 업체들끼리 모아서 예예. 또 공동 기술을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 사실 이 말도 조금 틀린 게 함께 가면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쵸. 이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뜻을 모아서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더 멀리 가야 할 텐데요. 앞으로도 우수기술연구센터가 우수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